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대박나는 띠 3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만에 오는 청룡의 해이기도 하죠. 자, 갑진년 용띠해예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권위, 권력,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12지신 중에 자축임묘진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용띠분들은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용의 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천여보살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갑진년 해운년의 대박나는 띠 첫 번째로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쥐띠와 그리고 용띠 이 세 띠가 2024년도에는 삼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삼재에 해당이 되죠. 삼재라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원숭이 띠분들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는 복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승진운이 발복이 되고 또 관운 그리고 행재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여태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에 해당이 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결과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발복이 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관한 부분은 확장을 하거나 그리고 계약서에 관한 부분이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막혀있던 금전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나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 그리고 또한 뭐 막혀있던 금전문이라고 하면 대출 부분에 관한 부분도 이제 남들에게 뭐 투자를 받는 것도 금전문이 열리는 거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금전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금전이 많이 들어올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부분, 네, 이런 것도 크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부분, 그리고 내 재주를 많이 펼칠 수가 있고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시는 것보다 내 활동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그냥 나란 사람을 많이 알리셔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능력을 표출이 돼야지 나란 사람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숭이 띠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란 사람 그리고 나의 재주를 본인이 정말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개미년에 힘들었던 만큼 2024년도는 원숭이 띠분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만큼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갑진년에는 원숭이 띠분들 노력하는 만큼 찾아낼 수가 있고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협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그게 두 배, 세 배까지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까지도 나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발복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 옆에서는 편들어주고 뒤에 가서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이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정말 뜻깊은 갑진년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닭띠분들. 자, 닭띠분들에게 2024년도란 어떤 의미일까?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명예를 얻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분 상승. 신분 상승에 대한 건 뭐 직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진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말 내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이제 신분 상승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미뤄뒀던 일들 계획은 하긴 했었지만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정말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의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은 이제 돈을 벌어도 새 나가는 돈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금전을 벌어서 차곡차곡 곳간을 쌓아가고 문서로 발복이 되고 문서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닭띠분들의 운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심 걱정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이 다가왔습니다. 재물운이 상승이 되고 문서운이 상승이 되니까 닭띠분들께서는 미루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귀인 발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인연에는 악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악연이 아닌 귀인들이 발복이 되니까 내편 들어주고 내 마음 헤아려주고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니까. 그리고 또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정답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진급, 승진, 그리고 취업 성불, 합격 성불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분 상승에는 결혼 성불도 포함이 되겠죠. 단 이제 닭띠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넘쳐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비우고 있으면 채워지는 게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욕심내지 말고 주위 사람들 더 챙기고 가까운 곳에부터 더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내 기쁨은 여러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다 보시면 이 기쁨은 두 배, 세 배로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면은 정말 여리고 정이 많으신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질을 잊어버리시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또 박수도 받고 그 기쁨을 두 배, 세배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갑진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랑이띠 분들. 호랑이띠 이제 입춘은 절기상 제일 첫 번째 계절이죠. 입춘이 오면 봄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입춘이 시작이 됐을 때그 기준의 첫 번째, 그 상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뭔가 취득을 한다기보단 움직여서 널려 있는,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돈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띠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는 호랑이띠 분들 귀인도 찾아오고 재물복도 이제 발복이 되고 문서운도 발복이 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호랑이띠 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만복을 많이 많이 끌어당겨서 찾아 드셔야 됩니다. 밥상 차려드렸는데 숟가락 젓가락질 안 하시고 나 먹여주세요 이거 안 되고요. 부지런히 맛있는 밥 씻기 전에 드셔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내거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2024년도 갑진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만 타시면 정말 내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아, 정말 내가 2024년도를 뜻깊게 보냈기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된 마음으로 계속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본인의 그 성실한 마음, 그리고 재주, 능력,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그더 이상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때는 노력을 해도, 아, 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이런 이제 항상 그런 근심이 있었겠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윗상사가 알아보고, 또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학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취업 성불이나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관운도 크게 발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안 된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난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성취한다, 결실을 맺는다, 분명히 성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운도 맞이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우리 집문 앞에 운은 들어와 있지만 그 문을 열어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운을 받아들일 그럴 이제 구상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호랑이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24년도 갑진년 정말 대박의 기운을 꼭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급하다고 해서 너무 막 서둘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씩 정해놓고 1부터 10까지 빈틈없이 잘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선택하실 때 너무 이제 겉보기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돈만 쫓아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돈돈돈 하면 돈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와 시를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속이 비었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하시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갑진년 한 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호랑이띠, 원숭이띠, 닭띠 이외에도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요세 띠가 대박띠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띠 외에도 더 좋은 띠도 또 물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4년도 원하시는 일들, 소구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며칠 전에 강원도 오대산에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명기석이 듬뿍 받아서 왔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 춥고 봄이라 뭐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사계절이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굳은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겠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우리네 인생도 화창한 그런 이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 가중 80마다 편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 대운이란 10년마다 오는 사람의 운이 바뀌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 나 왔어라고 여러분들께 알려주는데 보통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운이 여러분들께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아, 이때다라고 해서 잘 받아들여서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라고 힘든 세월 보내왔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살으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햇빛도 보고 거름도 주고 해서 농작물을 잘 키워놨으면 그걸 거둬들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노력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농작물이 풍년을 이룰 때는 이것 또한 운이 따라줘야 되고,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일이 술술술 잘 풀리려면 이 또한 네, 운이 좋아야지 된다라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남들 안 되는 거 혼자만 다잘 되고, 똑같은 땅을 사도 운에 따라서 요 사람은 땅값을 크게 올려서 받고, 이 사람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희비가 교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의 증상, 현상 중에 첫 번째로 주변의 환경이 변합니다. 이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속에 가만히 그냥 계속 지내왔던 집안의 환경을 보자라고 하면 뭐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이 갑자기 아, 엄마, 나뭐 가구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가구 배치를 어느 날날 잡아서 싹 바꾼다던가 이런 식의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요것도 이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이 변한다라는 건 공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운도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요소들을 바꿔감에 있어서 운적인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봤을 땐 그런 게 있어요. 운이 바뀔 때는 이사를 간다든가, 뭐, 진급을 한다든가, 직장에서도 이동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마음적인 거에도 변화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건 명화당 처녀보살도 겪은 거고, 손님들과 점사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새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때구나라고 분명히 아실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맥이 바뀐다. 이것도 변화죠.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도 돼요. 주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나 나한테 불필요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연들,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인연들이 정리되면서 뭐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정리정돈 끝에 다른 좋은 인연들이 발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마디 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 그냥 나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얘기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 내가 운기가 좋아지려면 주변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꼭 우리가 뭐 돈을 나한테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적인 보물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귀인들이 발복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인연법이 발복이 되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 색이 바뀐다. 내가 근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하면 얼굴에도 표정적으로 다 나타나죠. 예, 그리고 관상적으로도 기쁜 일이 있거나 자신감이 막 생기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딸리기 시작하면 기미나 잡티가 올라와요. 이게 이제 뭐, 아, 선생님, 햇빛 많이 오면 잡티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려면 그것까지도 파묻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이 이제 좋아질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니, 얼굴 뭐 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 라든가 얼굴에 광이 난다. 얼굴빛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식의 이제 얼굴 인사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아니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잘생겨 보이지? 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진짜 얼굴이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긍정적인 기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도 네, 빛을 바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평온해지면 낯빛도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치장 안 해도 화장 하나 안 해도 막 좋은 거 바르지 않고 피부과 안 가도 네,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광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 평상시에는 불만스럽고 불평이 많았어.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뭐든지 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마음 자체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여유롭게 변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아니 내가 좀 참지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이런 식의 오히려 상대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도 그런 긍정적인 말이 되고 이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아 넌 도대체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식의 이제 핀잔을 했던 분들도 말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생각 자체도 다 좋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여유로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좋은 기운이 마음속에 자리 잡다 보니 내 스스로 여유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유로움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말투로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 있던 내 생각이 내 그 고집 있고 아집 있던 그런 생각, 나만의 틀에 박혀 있던 생각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이제 뭐 누구나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이긴 하지만 요즘은 넌센스 퀴즈 네 벗어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이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생각이 바뀐다 이것 또한 마음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저분 진짜 틀려주셨다. 예전에 그렇게 융통성 없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 남들도 인정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유해지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은 명화당 처녀보살도 정말 너무나 동감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감사한 일들, 네, 작은 일, 소소한 일, 일이지만 좋은 일들이 자주자주 생겨요. 평상시에 이런 좋은 일들이, 소소한 좋은 일들이 없었을까요, 과연? 근데 이제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던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좋은 기운이, 긍정적인 시너지 에너지가 막 들어오고 나면 사소한 좋은 일에도 기쁨이 막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어느 날부턴가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소리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신령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뭐 이 영상을 또 계기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응원의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명화당 처녀보살도 함께 걸어가는 길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건 큰 감사함이건 이렇게 이제 뿌듯한 마음에 정말 감사하단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사한 마음을 계속 지니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생길 거예요. 이 현상은 대운이 들어왔다는 징조입니다. 네, 꼭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다 보면 더 감사하다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 말에도 신이 있고 얘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고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더 좋은 일들 그리고 더 나아지는 삶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한 계단 한 계단 가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부지런해집니다. 네, 패턴이 틀려지는 거죠. 평상시 안 하던 청소를 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꼼꼼히 이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활동적인 영역을 점점 펼쳐가게 되고 소심했던 성격도 조금은 대범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또 부지런해지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역동 깨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은 음의 기운이 아니라 양의 기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지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 올 때의 그 징조. 자, 근데 제일 또 역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 진짜 지금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기 당하고 또 금전으로 더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약 빨도 안 받고 이런 이제 더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풀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난 진짜 좋은 날이 올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사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건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본 조건은 긍정적인 마음, 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국이 어렵고 경기도 너무 힘들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꼭 좋은 운 여러분들 골고루 다 나눠드릴 테니까 명화당 처녀보살 열심히 신령님 전에도 발언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팍팍 받으셔서 모두들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해온 세월 허사는 없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이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령님 전에 더 여러분들께 2024년 갑진년 새해 들어서 여태껏 명화당 처녀보살과 신령님 전에 인연 짓고 시험 맺어 주신 분들 위해서 신령님 전에 네 합동제 올리신 분들 그리고 신도분들 다 이름 석자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다 올려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조만간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늘 노력을 하고 또 신령님 전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네,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부자의 옷차림 그리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옷차림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풍수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말과 행동 그리고 옷차림의 변화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새나가는 금전을 막는 네 그런 거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촛불 발언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실령님 전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름 개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상학에도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변화만 가져도 아, 그렇게 되더라. 돈이 새 나가는 게 없어졌어. 건강이 좋아졌어. 집안이 화목해졌어.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이 잘 되게 됐어. 뭐 계약이 성사가 됐어. 선생님, 어떻게 하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내 실생활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실천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오행, 나한테 모자란, 그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예, 다 이제 사주에 따져보면 나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옷을 챙겨 입으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색을 채우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색의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의 옷을 입으실 때, 예,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정장을, 예,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정장 입으실 때, 양복 입으실 때, 단색이다라고 하면, 포인트를 어디다 두면 되냐? 뭐, 넥타이에 포인트 두고, 셔츠, 그러니까 양복과 다른 색을 착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때로는 구두도 색깔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허리띠도 포인트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기운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부족한 기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게끔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금전운을 이제 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재물은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원피스가 단색이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가을이라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목에 스카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스카프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가방, 네, 손가방. 에도 포인트 두시면 되고,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단색보다는 나한테 오행 중에 뭐가 모자란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만세력 같은데 다 사주를 쳐서 개개인이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오행에 선생님, 저는 오행 중에 뭐가 모자라던데요? 이러면, 예, 거기서 이제 뭐 목이 모자란다, 수가 모자란다, 이러면 거기에 색깔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란 색을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로 해서 모자란 부분의 색을 채워서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생의 기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두 번째로, 머리. 네. 머리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인 거예요. 단정한 게 좋겠죠. 막 머리 산발하고 다니는 거보다 단정한 거. 네. 그렇죠? 단정하게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단정한 스타일이라면 남들 앞에 섰을 때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자신감 높여주고 당당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거나, 머리가 눌려 있다거나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어디서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나왔나? 뭔가 이제 게으름이 느껴지고,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러하기에 깔끔한 머리 스타일,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화당 천녀보살이 시간이 없어서 염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리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참고로 머리카락은 오행 중에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모자라신 분, 필요하신 분들께는 긴 생머리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아니, 제가
머리 기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즘은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취향에 맞게끔 남성분들도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목의 기운이, 과하거나 목의 기운이 좋지 않은 분들은, 머리를 짧게, 예, 단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예, 그 목의 기운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형에 맞는 옷, 내 몸에 맞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막 뚱뚱한데 너무 막쫙 달라붙는 옷 입는 거랑, 그리고 이제 키가 작은데 바지가 너무 길어서 바닥 청소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랑, 이런 옷이랑 딱 나한테 맞게끔 소매도 딱 맞고 남이 보기에도 아, 참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랑, 이게 이제 후자가 훨씬 낫잖아요, 보기에도. 그렇듯 내 체형에 맞고 나에게 내 몸에 맞는 옷을 착용을 하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재물 운을 상승을 시켜서 곧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차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부자들이 과연 옷을 꼭 명품만 입고 다니진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옷이라는 옷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옷, 나한테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옷을 입었을 때내 값어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꼭 비싼 옷, 명품 옷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명품 옷 입어도 옷태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뭐 너무 꽉 조이는 옷 말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분위기 안 맞는 옷 있죠. 예, 그 예를 들어 상갓집 가야 되는데 거기 빨간색 원피스 입고 가봐요. 큰일 납니다. 이렇듯 이제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 이제 바지 길이나 옷 소매 이런 부분은 나한테 맞게끔 길이를 수선해서 입는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접어서 입고 이런 것도 너무 막 지저분하게 접어 올리고 이런 것도 본인네들 운기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요런 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잘 챙기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보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신발. 어딜 가든, 밖을 나가게 되면 맨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신발은 신어야 되겠죠.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보통 산에 갈때 운전하고 가니까 슬리퍼를 많이 신고 가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내심 반성을 한게 슬리퍼도 깨끗이 닦고 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신발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됐거나 해도 깨끗하게 관리만 잘 하시면 오래됐든 싼 신발이든 무관하고,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해서 광이 나고 남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신발 고유 자체에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상승을 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굽이 다른 신발은 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네, 교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굽이 다른 신발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생이라는 그 기운이 점점점 치고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음걸음이 고생의 기운이 아니라 꽃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 깨끗이 하시고, 굽 낡았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가르시고, 그리고 신발에 지저분한 거 묻었거나 먼지 있는 건 바로바로 닦아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이제 비싼 신발이라도 먼지가 묻어있거나 지저분하면, 나에게 나쁜 운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금전의 손실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구설이나 시비가 따르고 좋았던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부분이에요. 내 일상생활에서는 멀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2023년도 개묘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보시고, 또 신발도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으로
또 2023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많이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이제 명절 연휴 잘 보냈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연휴라기보다는 명절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촛불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 그한집한집 촛불 한 자루 한 자루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공들여서 정성껏 빌었고요. 이렇게 이제 비는 끝에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령님 전에 닿고 하늘에 닿아서 하루빨리 소원 성취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간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다. 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